그래서 뭐 우리는 노래 부르는 중이었다 만든다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고 어쨌든 틀렸고요. 그다음에 We are flying to New York. 일단 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뉴욕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We are flying to New York. 우리는 비행기 타고 뉴욕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언제 무슨형?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 잘 표현됐습니까? 그렇죠. Y로 끝났는데, 그렇죠. ing 하면 되죠. 자, Y로 끝났는데 할 필요가 없어. ing는 Y로 끝났던 말든 그냥 I로 고쳐주는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붙이는 게 ing인데 앞에 일부러 Y를 I로 바꿔주면 연달아 I가 나오는 게 보기가 어색하죠. 딱 하나 있습니다. 스키 타는 중인 스킹. 뭐요 정도 빼고는 I가 연달아 나오게 ing 붙이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he was knowing about the news.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그는 그 소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중이었다. 그쵸? 뭐 he was knowing 과거 진행형 이상 없고 뭐 know about the news 뭐 이상 없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죠. 그쵸? 예, 맞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거 뭐 어디가 잘 문법적으로 틀린 거 없는데 과거 진행형 was 왔고 no에 ing 붙였고 about the news 뭐 틀린 데 없고 어디가 틀렸어 문법적으로 틀린 데 없는데 그래서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고 있는 중일 수 없다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 결국은 진행형이 안 된다는 얘기는 단순 시제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이거 언제 무슨 형으로 하고 싶었는데 못하니까 과거 진행형으로 하고 싶었는데 못하니까 그러면 단순 과거고 그렇다면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He knew about the news. 그렇죠? 그 소식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She putting the ball on the floor now. 문장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녀는 뭐 지금 바닥에다 공을 놓고 있는 중. 중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틀렸고요. 자, 이 now랑 어울리게 이 문장을 옳게 고쳐주면 she is putting the ball on the floor now. 현재 진행형 완성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policeman stopped him for speeding 이란 문장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요즘 요 이거 옛날 문장이다 이거 되게. 요새 policeman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딨나? 그렇죠. 폴리스맨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폴리스 오피서라 그러죠. 그렇죠. 이거 성차별적 단어라 해서 요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옛날에 쓰던 단어예요. 어쨌든 경찰관이 뭐 했단 얘기인 것 같아. 그렇죠. 야, 멈춰, 멈춰! 했단 말이죠. 누구를? 왜? 그렇죠. 과속 때문에. 됐습니까? 경찰관이 그를 멈추게 했다. 차 세우세요. 왜요? 왜 세워야 되는 풀? 스피딩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안만 길어봤자 과속 때문에잖아요. 저 과속 때문에 그럼 과속이란 말은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쵸? 그러면 얘는 둘중 뭐란 말이야? 그쵸? 동명사란 거죠. 됐습니까? 스피드가 속도를 내다라는 동사니까 ing도 붙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스피드에다가 속도 내다에다 ing 붙이면 속도 내는 중인도 되고 속도 내는 것도 되는데 여기선 속도 내는 것이겠죠. 속도 낸것 때문에 과속 때문에. 그러면 그 얘기하고 싶었으면 the policeman 안만 길어봤자 he일 거고 he stopped 문제 있나요? 그렇죠. p를 두번쓴거 박수 쳐줄 만하죠. 잘했다 잘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맞는 문장이죠. 옳은 문장은 동그라미 개수 셀이라는 거니까 몇 개, 하나, 두 개입니까? 오케이. 문장.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거. 자, 이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던 두 가지죠. 우리말 표현과 그 다음에 그 표현을 문법적으로 규칙을 지켰는가. 그러면 they were watching it. 일단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그들은 보고 있는 중이었다. 무엇을? 그것을. 그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무슨 시제 표현? 과거 진행형. 그래서 끊어있게 하면 they were watching 이시고 they were watching. 뭐 이상 있나요? watching ing 잘 붙였나요?
그렇죠. 틀린데 없죠. 다음 I saw a good movie. 뭐 간단한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내가 뭐 했다? 봤다. 뭐를? 좋은 영화를. 됐습니까? 뭐 I saw 문제 있습니까? 없고 good movie. 뭐잘 붙여놨죠. 됐습니까? 좋은 영화 봤다. 그 다음에 she was worried about me.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녀가 나에 대해서 걱정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worried 뜻이 뭐예요? 걱정하는 이라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뭐 어떤 시면 앞에 be 동사도 막 쓰는 거 맞고 무슨 시제 문장이에요? 단순 과거 시제. 그래서 뭐 be worried about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be worried about 뭐뭐 쓴 것도 문제 없고 틀리면 돼 없고요. 그다음에 we are drinking some milk.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우유를 좀 마시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시제? 현재 진행형 시제. 그럼 we are drinking. 문제 있나요? 마시는 중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some. 이거 혹시 n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not도 없고 묻지도 않죠. some 쓴거 문제 없고 some 뒤에 셀수 없는 밀크 올수 있나요? 아무데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he lived at 5 o'clock in the morning. 오케이. 뭔 얘기하고 싶냐? 그가 뭐 했다? 떠났죠. 그렇죠? 언제? 그렇죠. 그렇죠. 이거 총체로 다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다. 그렇죠. 아침 9시에 떠났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시제? 그렇죠. 과거 시제 중에서도 단순 과거 시제. 여기 I saw a good movie도 단순 과거 시제죠. 그러면 he lived 문제 없나요? 있죠. 뭐라고 그래야 돼요? he left죠. 지금 이런 유형의 문제를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틀린 게몇 번이었냐 하면 이 친구가 1번도 똑같은 이유로 또 틀렸었습니다. 1번 문제도 여기 보면 또 런드가 올바르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리브드가 도대체 없어요. 리브 레프트 레프트 아닌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똑같은 이유로 연달아 틀린다는 얘기는 뭔가를 모르고 있거나 생각하는 접근 방법이 좀 고쳐야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네 과 다른 것을 묻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뭔 소리 하고 싶냐? 그 규칙 따랐냐? 그러면 뭐 I more very happy yesterday.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야? 나 어제 엄청 행복했단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I very happy. very happy 어떤 시니까 앞에 be 동사 써야 되는데 yesterday랑 어울리려면 과거 시제. 단순 과거 시제로 그 다음에 Danny 여기서는 뭐 he more in the classroom Danny니까 이 Danny는 만약 그렇다면이야 그러고 나서야 그 당시에야 그래서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렇죠 at that time이죠 그러면 무슨 시제란 말이에요 at that time과 어울리는 건 단순 과거 시제죠 he was in the classroom 그는 교실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Emily 뭐뭐뭐 studying late last night 그래서 에밀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다. 어떻게? 늦게까지. 언제? 어젯밤에. 됐습니까? 어젯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다. 뭐 다음날 시험인 모양이죠. 그래서 last night과 어울리려면 뭐가 된다? 과거 진행형 시제 와야 되겠죠. 에밀리 she니까 she was studying late last night. 됐습니까? 그다음 뭐 절대 못 들어가는 거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At that time, 그 당시에죠. 그쵸? 그 당시에, 그때란 뜻이니까 얘는 then이고 무슨 시제랑 어울려요? 과거인데 단순 과거야, 과거 진행이야. 그쵸? 단순 과거죠. 그러면 she 여기 들어갈 만한 말은 이거밖에 없네요. 그쵸? didn't죠. She didn't play the piano at that time. 얘는 그때 피아노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미스터 김뭐 여기 was를 넣어보고 맞는지 나 계속 was였으니까 미스터 김 was reading 뭐 과거 진행형으로 문제였고요 또 뉴스페이퍼 this morning 무슨 뜻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렇죠 오늘 아침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시간의 화살표 속에 점을 찍으면 현재의 왼쪽 과거죠 그래서 얘는 무슨 시제로 가능하다? 과거 진행형으로 가능한 거죠 This game was reading the newspaper. Okay. Was playing은 뭐, 연주하다였었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건 존재할 수 없고요. 일단 계속해서 짝지어진 대화 어색한 것. 자,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 능력. 그래서 뭔 소리냐, 뭔 소리 하고 있냐, 그 다음에 그 규칙을 따랐느냐, 그런 얘기 하고 싶을 때 써야 되는 어떤 규칙이 있는데. Okay, were you upset? No, I wasn't. Upset이 뭔 뜻이에요? 그렇죠. Very angry죠. 물론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선 화나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화난이라는 뜻도 있습니까? 화난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were you upset 가능한가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 과거 시제로 너 화났었냐? No, I wasn't upset 됩니까? 됩니까? upset 형용사니까 no I wasn't upset. 너 화났니? 아니 화안 났어. 충분히 가능한 대화고요. 그 다음에 did she help her mother? 그녀가 뭐 했니? 그렇죠. 단순 과거 시제로 도와드렸니? 누구를? 그녀의 어머니를. 그랬더니 yes she did죠. 그렇죠? does she help her mother가 아닌데 왜 yes she does입니까? did she help인데.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애들 맞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틀린 거 봤으니까. Is Jake talking on the phone? 자, talk on the phone. 기본형이죠. talk on the phone. 뭐 하다? 전화 통화하다. 전화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러면 제이크가, 자, 언제 무슨 형?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화 통해 통화 중이니? 이렇게 묻는 거죠. 제이크가 지금 통화 중이니? 제이크 안만 길어봤자. He isn't talking on the phone. 전화 통화 중이 아니다. 지금 전화하고 있어? 아니야. 전화하고 있는 중 아니야. 그다음, are they walking home now? 그들이 지금 집으로 걸어가고 있니? Yes, they are walking home now. 자꾸 선생님이 왜 여기에다가 생략된 말을 왜 자꾸 하느냐? 자, 이런 문제 유형에서 틀리게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됐습니까? 틀리게 만드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이 부분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생략된 말이나, 만약에 뭐 이렇게 대동사라면 뭐 대신 왔다? Yes, she helped her mother. 그렇죠? helped니까 did가 돼야 되죠. helps가 아니니까. 됐습니까? 생략된 말이라든지 대동사면 뭐 대신 왔는지를 따지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맨날 이런 부분을 틀리게 만듭니다. 됐습니까? 하나의 요령이에요. Was your brother waiting for me? Your brother 안만 길어봤자 he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의 형이 나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었니? 라고 해서 과거 진행형으로 묻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No, he wasn't waiting for you겠죠. 아니, 그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 아니었어. 여기에 wasn't waiting 충분히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애들 왜 틀렸나, 왜 맞았냐, 이런 것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18번 어디 갔다 이거 어법에 맞게 고쳤어라. 오케이. 그래서, Brian sleeps for 10 hours last night. 일단 뭔 소리 하고 싶어요? Brian이 잔대죠? 그쵸? 그 다음에, for 10 hours. 무슨 뜻이에요? 10시간 동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many hours? 또는 how long이죠. How many hours? 또는 how long? 얼마나 오래? 10시간 동안. 서로 어울리죠. 그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Last night. 자, 그러면 지금 문장은 왜 틀렸습니까? 그렇죠. sleeps하고 last night 서로 싸우고 있죠. 그렇죠? 근데 last night에다 밑줄 꺼놓지 않고 sleeps를 여기다 밑줄 꺼놨으니까 둘이 싸우는데 누구 편든 거야? last night 편든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slept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돼.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될걸 현재 시제로 표현해서 틀린 문장 바르게 고쳐봤고요. 그다음에 정말 간단한 문제네요.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르게 바꿔 쓴 것은 She bought a new computer. 누가 뭐 했대요? 그녀가 샀대죠. 뭘 샀대요? 그렇죠. 새 컴퓨터를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얘를 묻고 싶으면 여기 들어있던 복권에 쓰면 돼. 그렇죠. Did she buy a new comput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얘는 이제 조금 난이도를 낮춰놓은 거고요. 얘를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면,
오케이. 그래서 she bought some bread를 의문문으로 바꾸라 이러면 약간 의도가 보일 텐데. 얘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다? Did she buy, 그렇죠, any bread?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이건 두 가지 물어본 거죠. 단순 과거 시제에 의문문은 만들 줄 아니 하고, 그 다음에 묻는 말에는 some이 아니고 any를 써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0번.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쳤어라. 입니다. 그러니까 A, B, C, D, E 뭐 있는데,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고쳤으라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문은 6개인데, 칸은 3개가 있으니까, 3개는 맞고, 3개는 틀렸다는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Mrs. Smith stood up. 일단 뭔 이것도 두 가지죠. 뭔 소리 하고 싶은데 그걸 규칙을 따라는 거. Mrs. Smith stood up. 뭔 소리 하고 있었어요? 스미스 아줌마가 일어섰다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금 무슨 시제인 거고? 그렇죠. 단순 과거 시제고 스탠드의 3단 변신 stood. 그래서 이상이 없죠. 됐습니까? 맞는 문장. 서 있었다. 여기에 뭘 고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자, 이거 답을 아주 잘 적었죠. 여기에다가 일단 이렇게 이걸 써야 돼요. 이거 안 쓰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뭐 did를 뭐로 고치라고 했는데 어느 did를 고치라는 건데 뭐알 수가 없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e인지 f인지 꼭 써야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the weather is getting hot. 오케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날씨 요즘 이제 장마 끝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선생님이 The weather is hot. The weather gets hot. The weather 뭐 is getting hot 할게요. Is getting hot. Is getting hot 하고 그 다음에 뭐 The weather is getting hotter. 이세 문장을, 이 세 녀석을 써놓고, 선생님이 옆에다 뭘 그리겠다? 이거 그리겠죠. 그렇죠. The weather is hot은 이런 느낌이죠. 그다음에 The weather is getting hot은 이런 느낌이죠. The weather is getting hotter는 어떤 느낌이겠어요? 이런 느낌이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이거 배웠어요? 그렇죠. 얘는 뭐분의 뭐. 그렇죠. 시간분의 거리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런 그래프 봤을 텐데. 이게 뭐고, 이게 시간이고, 이게 속도, 속력이라고 배우죠. 속력이라면 이건 무슨 운동의 그래프야?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죠. 그쵸? 처음 들어봐요? 네. 이거 배웠다면서? 이거 기본 아니에요? 이 파트? 어? 아, 과학 시간에 중학교 올라가서 안 배웠습니까? 오케이. 뭐를 이제 뭐 다중 사진 아니면 뭐 테이프 달아가지고 뭐쭉 하면서 점 찍는 장치 뭐 이런 거안 했어요? 아, 아니야. 과학 뭐 배웠어요? 이제 뭐 그거 암석 뭐 이런 거 배웠을 거고 뭐 그다음에 뭐 현안유 배웠을 거고 현안유 반섬화 외웠잖아. 그렇지. 현안유가 뭔데?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그렇죠. 반섬화는 반려암, 섬로감, 유문암. 그래도 뭐? 얘들 전부 다 화성암 아니야? 그리고 하나는 화산암이고, 하나는 심성암이잖아. 어? 배웠다며! 어? 왼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어때? 검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어때? 밝죠? 왜 색깔이 검죠? 어? 철과 마그네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잖아. 안 배웠어? 암석 세 가지 종류가 있죠? 화성암, 그다음 변성암, 퇴적암. 그렇죠? 학생들이 화성암으로 착각하기 쉬운 퇴적암이 있는데 걔 누구지?
응회암이죠. 처음 들어봐요? 염산을 만나면 가스가 나오는 건 누구죠? 어? 염산 뿌리면 뭐 뽀글뽀글 기체 나오는 거 배웠잖아. 어? 방귀 뀌는 거, 그렇죠. 저 방구쟁이 방에서 배웠잖아. 됐습니까? 잘난 척 했네요. 됐습니까? 아, 중학교 과학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자, 그래서 is hot은 저 y는 x의 y는 x의 그래프가 아니고 그냥 얘는 y는 뭐 a라는 그래프입니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 수학 시간에. 그래서 is getting hot은 이런 걸 보고 뭐래요? y는 x의 그래프라고 하죠. 그럼 is getting hot은 뭐겠어요? y는 x 제곱의 그래프죠. 됐습니까? 그래서 get 뒤에 무슨 시 오면 어떤 시 오면 점점 변해간다는 뜻인데, 이게 비교급을 쓰면 심하게 변해간다는 뜻이든가, 비동사는 그냥 계속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어쨌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B에, 이거 없네요. 됐습니까? B에 getting을 뭐로 고쳐야 된다? getting으로 고쳐야 되겠다는 거 하나 발견해 주셔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they were crossing the street. 일단 뭔 소리 하는지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they were crossing the street. 그들은 도로를 건너고 있는 중이었다. 선생님이 뭐 크로스하고 어크로스하고 비교한 적 있죠. 그렇죠? 뭐 어크로스 아이고 뭐야 넌 저리 가. Across the street 한 뭐야? Across the street. 이건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그 도로 건너편에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얘는 뭐다? 전치사라 그랬죠. cross는 동사라 그랬죠. 선생님, across가 왜 전치사입니까? on the street 하면 뭐야? on the street. 어디에? 도로에잖아.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어줘요. on하고 across하고 의미는 다르지만 하는 짓은 똑같네.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어주네. 뒤에 명사를 가지면서. 그러니까 얘도 전치사란 말이에요. 어디에 도로 건너편에 across the street.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들은 도로를 건너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상 없고요. 그다음에 were you in the library then?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야? 너 그때 도서관에 있었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then은 무슨 시제랑 어울려? 과거나 과거 진행이랑 어울리죠. 그럼 were you랑 then이랑 싸워 안 싸워? 응? 추석 때 뭐냐고? 네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뭐 네가 고쳐라. 뭐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우죠. 과거랑 잘 만났잖아. 그다음에 in the librar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뭐 아무 이상 없죠. 틀린 데 없고요. 너 그때 도서관 있었냐? Yes, I was. No, I wasn't.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뭐 말도 안 되는 거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었는지 가정을 하면 얘를 놔둘까? 그렇죠? 그럼 얘를 놔둔다는 얘기는 무슨 시제? 진행형 시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did를 살려볼까? 그러면 여기에 did를 살리는데 did는 안 되니까 여기는 did 대신 뭐 넣으면 돼요? Were the people dancing together?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이를 바르게 고치는 첫 번째 방법은 did를 were로 고쳐라 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이입니다. 이를 고치는 또 다른 방법은 이게 옵션 1이고요. 두 번째 옵션은 뭐를 뭐로 고쳐라. did를 놔두고 싶어. 그러면 뭐를 dancing을 dance로 고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Did they dance? day로 처리할게요. Did they dance together 하든지, were they dancing together? 두 가지 중에 하나면 되겠죠. Okay, did를 뭐로 고치는 건잘 발견했네요. 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b하고 e를 고쳐야 된다는 거 이렇게 있고요. t는 여기 왜 있는 거야? 그다음 뭐 지금까지 보니까 두개 나왔으니까 F는 빼박 틀렸을 것 같은데 볼까요? 그래도 Are their dad working at the bank now?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은행으로, 아,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 말인데, 그쵸? 은행에서 일하는 중이니? 그러면 언제 무슨 형인 거고, 현재 진행형인 거고, 그러면 are they dead working? 이상 없나요? 있죠. 얘안 만들어봤자, 흰데 무슨 R하고 같이 오냐. 그니까 is their dad working at the bank now? 그 다음에 is working하고 now는 잘 어울리죠. 그래서 얘는 빼박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R을 is로 바꿀 수밖에 없다도 있고요. 나는 뭐 여기 now가 있기 때문에 빼박이네요. 뭐 그냥 진행형 해야 되겠네요. 딴거뭐뭐 does their dad work 하려고 했더니 now랑 걸리네요. 그렇습니까? R을 is로 고쳐야겠다. 예? 왜? 좀 이따 볼게요, 20번. 여러분들 답을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평가로 일단 넘어갑니다. 일단 질문이나 뭐 얘기할 거 있는 뭐몇 번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다음 문장은 과거 진행형 시제와 과거 시제로 각각 바꿨어라. Tony sings a song. 지금 써 있는 Tony sings a song은 무슨 시제야? 그렇죠. 단순 현재 시제죠. 그러면 과거 진행형은 토니가 노래를 부르는 중이었다고 토니 was singing a song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순 과거 시제는 토니 sang a song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sing sang song이죠. sing sang song. 그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라. 네, 이렇게 여기 2번 3번 있으면 문제부터 보라고 했죠. 뭐 관로 있으니까 뻔합니다. 관로 안에 뭐 알맞게 배열하라는 거 나왔고요. 3번은 여기 빈칸에 뭐 이걸 이용해서 뭐 문장 만들란 얘기겠죠.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일단 시작부터 묻는 말인데 그걸 빈칸으로 했습니다. 뭐 home이 있고 you가 있고 yesterday가 있고 at이 있고 were가 있어. 그러면 at하고 딱 붙기 좋은 게 뭐야? at home이죠. where에 대한 대답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보니까 yes I was at home yesterday가 빼박인 거죠 이거. 됐습니까? 나는 그래 나는 어제 집에 있었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데이비드가 우리말로 뭐라 모르겠어. 너 어제 집에 있었니죠? 그렇죠? 그럼 넌 있었니? Were you 어디에? At home 언제? 이걸 만들란 말이죠. 물음표 안 하면 틀리죠. 됐습니까? Were you at home yesterday? 오, 물음표 잘했네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Yes, I was at home yesterday. 나 어제 집에 있었어. 그랬더니 데이비드가 마이크한테 I called you at noon. At noon 뭔 뜻이에요? At noon 뭔 뜻이에요? 그렇죠. 낮 12시 정각에 주어 afternoon 또 얘기해야 됩니까? noon의 반대말은 뭐였어요? 밤의 한가운데 주어. 그럼 뭐겠어요? 밤의 한가운데니까. midnight. 밤 12시 midnight. mid가 mid가 mid를 줄였은 말입니다. mid. 여러분은 무슨 스쿨이야? middle school 중간에 있으니까 middle school이잖아. 여기에 mid 중간이란 뜻. night 밤의 한중간 midnight. 밤 12시 낮 12시 noon midnight. 몇번 얘기합니까? 이거 정확하게 다섯 번째 얘기하는 거네 번째인데. 속이려고 그랬더니 땅 눈치채네. 지금 그니까 내가 12시에 너한테 전화했었어. 이러고 그죠? I가 콜드 했다. 그쵸? 누구한테? 마이크한테. 그쵸? 아, 그쵸. 너한테. 그랬더니 마이크가, Oh, really? I didn't know that. that 뒤에 생긴 뜻만, I didn't know that. that 뒤에 뭐가 오면 돼? 완벽한 문장이 오면 되죠. I didn't know that. You called me at noon.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신 문장을 통째로 잡아온 대시죠. Oh, really? I didn't know that you called me at noon. 네가 12시에 전화한 거 몰랐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didn't know 단순 과거 시제죠. I wasn't knowing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모르고 있는 중일 수 없습니다.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아는 거지. 나 몰랐다. I was taking a shower. 샤워하는 중일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긴 과거 진행형 괜찮죠. At that time. At that time은 뭐 대신 왔어요? 내용상. 그렇죠. At noon 대신 왔죠. 그러니까 나 그때 12시에 샤워하고 있었어. 데이비드가 이번에 What are you doing now? 지금은 뭐 하고 있어? 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물었죠. 그랬더니 이거 보니까 뭐나 피자 만들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난 피자 만드는 중이다. I am making a pizza. 이 빼고 ing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요즘은 이걸 쓰긴 하는데 얘 원래 원칙은 얘를 안 쓰는 게 원칙입니다. 피자는 브레드하고 똑같은 이유로 원래는 못 쓰기 때문에 I'm making pizza. 피자 만드는 중이야. So were you at home yesterday? I'm making a pizza now. 그다음 계속해서 주어진 말을 이용해서 우리말 영접해라. This morning early o'clock wake up. 뭐 오늘 아침 일찍 몇 시에 일렀다. 뭐 칼질하란 얘기네요 밑에 거. 그렇죠? 나는 오늘 아침 9시에 일어났는데 너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냐 이렇게 씁니다. 첫 문장부터 누가 언제 오늘 아침에 9시에 한 덩어리로 봐도 되는데 이거 오늘 아침에를 먼저 얘기해요? 9시에를 먼저 얘기해요? 9시에 그렇죠. 영어는 그렇게 한다 했죠. 둘다 언제 토막이지만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일어났어. 이거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돼요? 그렇죠. 단순 과거죠. 과거 진행형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 누구는? 너는? 언제? 오늘 아침에. 어떻게? 뭐 했니? 일어났니? 얘도 무슨 시제? 단순 과거 시제. 하나는 단순 과거 평소문이고, 하나는 단순 과거 의문문이죠. 오케이. 그러면, 나는 오늘 아침 9시에 일어났다는 말은 이렇게 시작하겠죠. 나는 일어났다. I woke up. 오케이. At 9 o'clock this morning. 하면 되겠죠. woke up at 9 o'clock this morning.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단순 과거 시제. I woke up at 9 o'clock this morning. 자, 너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니? 그러면 너는 일어났니? Did you wake up이죠? Did you 다시 원래 형태인 wake up? 어찌? Early 언제? This morning 하고 물음표 잊지 마시고요. Did you wake up early this morning? 예. 예. I woke up at 9 o'clock this morning. Did you wake up early this morning? 오케이. 그래서 일찍 일어났으면 yes I did. 일찍 안 일어났으면 no I didn'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작문하면 되겠고요. I woke up. 오케이. 언제를 안 만들어 놓네요. 오케이. at이 있어야만 언제가 되고 이거 무엇입니다. Did you wake up early this morning? 오케이. 잘 했네요. 전체적으로. 아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몇 시에 몇 시에 라는 표현은 자 이렇게 자 이거 얘기할 때 선생님 뭔 얘기했냐 9시에는 방금 봤듯이 at 9이죠 그쵸 그 다음에 내 생일날 그쵸 오늘 며칠이야 8월 11일 8월 11일날에 on August 11th 이렇게 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부터 뭐 쓴다 했더라. 8월에 in August 됐습니까? 2020년에 in 2020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시간을 표현하는 몇 가지 전치사가 있다. 세 가지 at, on, in이 있다. 자, at을 보고 뭐라 그런다? at을 보고는 clock time이라 합니다. clock time. clock이 뭐예요? clock. clock 시계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쓰는 경우,
보고 뭐라 그런다 그랬더라. 캘린더 타임이라고 합니다. 캘린더가 뭐예요? 달력이죠. On my birthday on August 11th. 그 다음에 뭐부터 인 쓴다? 몇월 달에 몇 년도에 이때부터는 범위가 넓어져서 인을 씁니다. 어쨌든 얘들은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들 때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when인데 정확하게 시간을 대답하라 할 때는 when 대신에 뭐 쓰죠? 몇 시에 쓰면 되죠? 응? 물어볼 때. 물어볼 때, 물어보는 거. 몇 시에가 영어로 뭐냐고. 그래서 what time이죠. 그냥 when 속에 던져 디테일하게 있단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크게 보면 얘들 다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 중에서도 얘는 when 중에서도 뭐 what time은 S인다. 그 다음에 며칠이니 할 그렇죠. What date? 됐습니까? 그 다음 무슨 요일? What day?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몇 년도에 하고 싶은 뭐라 할까? What year? What years? 됐습니까? 그 다음 몇월 달에? 그렇죠. What month? 하면 되겠죠.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것도 있고요. 하나 더 있는데 통째로 외워야 될 거, 통째로 외워야 될 거, 통째로 외워야 될 거, 정오에 at noon, 그렇죠? 밤 12시에 at midnight. 그 다음에 at 들어가는 거 하나 더 있는데 밤에 at night. 이건 통째로 외워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오전에 in the morning, 오후에, 저녁 때 얘들은 다 인수죠.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통째로 외워야 될 것들. At noon, at midnight, at night,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오전에, 오후에, 저녁 때. 오전에, in the morning, 오후에, in the afternoon, 저녁 때, in the afternoon, 밤에, at night. 됐습니까? 예, 뭐쭉 정렬해 보면 여기에 얘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오전, 오후 사이에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in the evening, 그 다음에 뭐 at night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at night 지나고 나서 이제 뭐가 되고 거울 보면 안 되는 시간 at midnight 질투하겠죠. 밤 12시에 거울 보면 안 된다며. 지민이 그런 얘기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밤 12시 전까지 거울 보면 안 된다는데 귀신 나온대. 재미없네. 밤 12시 땡! 할때 거울 탁 보면 귀신이 싹 보이는데. 안 속네. 맞습니까? 내일 오늘 밤에 이제 밤 12시에 거울 못 본다. 그럼 다음 그림과 일치하도록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현재 진행형 문장을 써라. 1번은 처묵처묵하고 있죠? 그쵸? 뭘 처묵처묵하고 있는 것 같아? 샌드위치 먹고 있는 것 같죠? 아, 뭐 먹는 거, 막. 뭐 개걸스럽게 먹는 걸 처묵처묵이라고 그러잖아. 아, 처음 들어봐요. 미안합니다. 그니까? 그 다음에 2번은 벤치 위에 앉아있는 중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he is eating a sandwich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eating 써도 되고, 뭐 써도 될까? he is, 그쵸? having a sandwich도 가능하겠죠. have가 먹다 일때 먹는 중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가지다 할때 가지는 중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우리 집에 개 있다고 I am having a dog 하면 안 돼. 됐습니까? 됐습니까? 개를 먹고 있는 중이라니까 사람들이 막 외국인들 깜짝 놀라겠죠. 됐습니까? She is sitting on the bench.
세이딩 할때 T 두 번 써야 되는 거 지키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7번. 지훈이가 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라. 6번, 7번 문제가 뭔지 보는데, 뭐, 여기 보니까 A하고 B하고 C하고 D는 전부 다 무슨 C를 괄호 안에 넣어놨어? 그렇죠. 동사를 다 괄호 안에 넣어놨으니까, 알맞은 형태겠죠?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동사에 알맞은 형태가 뭐겠냐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글을 읽고 나서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할수 있을 텐데, 대답해봐라.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I was busy yesterday죠. 나 어제 바빴어. My cousin 하고 came 하고 잘 맞죠? 어제 있었던 일이니까 My cousin comes 아닙니까? 하면 안 됩니다. 과거입니다. My cousin came to our house. 나의 사촌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We were moving furniture. 퍼니처가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가구죠, 가구. 맞습니까? We were moving furniture. 그래서 뭐 사촌이 집에 놀러 왔는데 때마침 우리는 우리 가족은 집에서 가구를 옮기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야, 이거 책상 절로 보내고 막. 그렇습니까? 뭐 그런 거 집에서 한 번씩 하잖아. 봄이나 뭐 이럴 때 심심하면 엄마 아빠 주말에 심심하면 야 거들어라 막 이러면서 뭐책다빼막 이러면서 한 번씩 안 하나요? 심심하면 우리 집에 하는데 힘들어 죽겠구만.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이 퍼니처 생김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 이게 명사잖아. 명사를 이렇게 쓰네? 명사를 이렇게 쓰네?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네? 왜일까? 그렇죠. 가구는 모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빵못 세린 거하고 똑같아요. 빵왜못 세려? 빵은 세릴 수 있는데 브레드는 못 세려. 가구 셀수 있어. 근데 퍼니처는 못 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a piece of furniture 이렇게 씁니다. Two pieces of furniture 이렇게. 가구 몇 점? 됐습니까? 예. 뭐 가구를 옮기고 있는 중이었어요. 오케이. He helped us. 그가 우리를 도왔는데 이 he는 누구겠어? 그렇죠. 사촌이 도와줬단 얘기죠. 그렇습니까? 뭐 과거 시제 잘 썼고요. My mother bought lunch for us.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답니까? 그렇죠. 점심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cook은 이게 글이 뭔거 같아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뭐 다이어리 같은, 물론 다이어리는 오늘 있었던 일이지만 어제 있었던 일 쓰고 있지만 형식은 일기랑 비슷하죠. 어제 있었던 일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엄마가 뭐 우리를 위해서 점심 요리한 것도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Mom cooked lunch for us. Us는 my cousin and me 대신 왔죠. 사촌과 나를 위해 점심 만들어줘. 아 수고했다. We ate 계속해서 과거 시제 오였고요. Some salad and steak. 그렇죠? 샐러드 셀 수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생긴 거 보니까 그렇죠. 스테이크 생긴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죠. 다셀수 없는 명사들이죠. 샐러드랑 스테이크를 먹었다. 엄마가 요리한 게 샐러드랑 스테이크죠. I washed the dishes. 내가 뭐 했대요? 설거지했죠. 엄마가 요리해 줬으니까 난 설거지했죠. I went swimming with my uncle in the afternoon. 이번에는 이제 사촌은 일만 시키고 밥 주고. 그 다음에 뭐 하러 갔답니까? 수영하러 갔죠. 어떻게? 삼촌이랑 같이 언제? In the afternoon 보이죠? 오후에. 오후에는 삼촌이랑 수영하러 갔어. 오케이. 그래서 수영장에서 이제 친구 만났으니까 I met a friend in the swimming pool. 됐습니까? 얼른 도망갔겠죠. 수영복 입고 있는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그러니까 He was learning to swim. 그는 배우고 있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To swim. 넷중 뭐? 것이죠. 됐습니까? Learn은 투두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을 배운다 할 때는 learn to do 밖에 안 되지. learn doing은 안 돼요. 자, 무슨 설명하는 거냐? 자, 수영하다가 swim이고 수영하다를 수영하는 것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to swim 하는 방법과 swimming 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learn 뒤에 붙여서 수영하는 것을 배운다 할 때는 얘는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있어. 뭐 보면 사람도 보면은 뭐 나는 회는 안 먹고 고기만 좋아해 이런 사람 있잖아. 그렇죠? 나는 뭐 고기는 안 좋아하고 나는 차라리 뭐 채소나 아니면 뭐 회가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그것처럼 자 원트는 둘중 뭐만 좋아할까? 원트는 둘중 뭐만 좋아할까? 투두만 좋아하죠. 원트 뒤에 두인 본적 있어요? 원트 투두죠. 원트도 항상. 그렇죠? 인조이는 정반대. 너도 학교에서 배웠어 이거. 인조이는 뭐만 좋아한다? 스위밍만 좋아합니다. ING만 좋아해요. 식성이 정반대란 말이야. 라이크는 뭐가 와도 상관없어. 골고루 먹어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표현은 모두 like to swim도 되고 like swimming도 된단 말이야. 하지만 수영하는 것을 즐긴다는 enjoy swimming 밖에 안 되고 수영하는 것을 원한다는 want to swim 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수영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다. 왜 to swim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은데요? 그래서 what was he learning? 무엇을 배우는 중이었니?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조건, 명사적 요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암만 길어봤자 it이란 얘기고 what으로 바꿔 what에 대한 대답을 했는데 다 명사처럼 역할을 한다. 뭐 배우는 중이었는데 수영하는 것. 예, he는 my friend 대신 왔죠. My friend wasn't learning to swim. We bought겠죠. We bought some snacks and had them together. 여기 had는 무슨 뜻이고 them은 뭐 대신 왔는지 우리가 파악하면 되겠죠. 그렇죠? We bought some snacks and had them together니까 얘는 무슨 뜻이고 이 뜻이고 them은 뭐 대신 왔어? Some snacks 대신 온 거죠. 그렇습니까? 우리는 과자를 좀 샀고 그리고 함께 먹었다. 그렇습니까? Okay, some books처럼 복수죠.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와. 여기다가 is로 해놓고 we had it together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봅니다. 당연히 틀렸지. 이거 단수야 복수야? 복수인데 어떻게 여기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반드시 됨이 와야 돼요. 그렇습니까? 영어에서 짜증나는 거 뭐랑 뭐 수와 시제죠. 이건 수와 관련된 문제. 이거 is로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거. 그렇습니까? We had the snacks together. 더 스낵스니까 스낵스니까 됨. We had a great time. 우리가 멋진 시간 보냈다. We는 my friend and I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as고, met이고, cooked고, 뭐야 도대체? bought 뭐야 이거? 이런 거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질문이 나오네요. Did June meet his uncle in the swimming pool? 그럼 지훈. 자, 대답할 때는 꼭 안만 길어봤자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훈 안만 길어봤자 No, he didn't 하면 되겠죠. 뭐 지훈한다고 틀리는 건 아니지만 대답할 때는 꼭 인칭 대명사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었네요. 그러면 여기에 지민이는 몇 번? 20번인가? 질문할게. FEL 그다음에 오케이 뭐 질문할 거 없는 거 같은데 예 네. 그다음에 지민이는 뭐 이거 아 이거 맞고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와우. 얘는 왜? 오늘 아침에 혹시 써야 되는데 어디 넣어야 될지 몰라. 순서를 얘기했습니다. 언제가 남자라고 짜고 있어요. 어? 얘는 뭐야?
세팅. 뭐 상차리고 있는 중이다, 벤치. 수업시간에 내가 this morning은 과거다, this afternoon, this evening 이런 건 미래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라고 일부러 대여 했습니다. 대여는 어르신이야? 대여 배드는 힘인데 대열 배드를 히로 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맨날 내가 귀에 닦지 않게 앞만 길어봤자 라는 얘기 그렇게 한 겁니다. 어? 야 니들 앞만 길어봐서 귀에 닦지 않았어? 앉았어? 안 앉았어? 앉았죠? 어? 딱 보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똥강아지 야 응? 그렇구요? 오케이 계속해서 문법 자전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클래스룸에 리더스뱅크 관련해서 숙제 한 가지 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포커스 3 문제풀이 할 차례네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선생님이 수업할 때 자주 하는 짓이죠. 이 문제 A 같은 경우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이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A who is you 얘 보기는 who is your girlfriend 주어. 그래서 who is your girlfriend 뭐가 모인 의문문이냐면 의문사가 주어가 의문사 의문사가 주어면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어순이 안 바뀌고 있죠. 다만 your만 my로 바뀌고 그냥 who에 대한 대답만 탁 넣었습니다. That pretty girl is my girlfriend. 자 그러면 the artist is Vincent Van Gogh. 대답, 이 대답의 뜻이 그 예술가가 Vincent Van Gogh다 라고 했으니까 이 대답에 듣고 싶죠? 동사 뒤에 있는 게 궁금한 거죠? 그러면 어순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뭐라고 물었겠어? Who is the artist? 라고 물었겠죠. 그 예술가 누구야? Who is the artis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he is Vincent Van Gogh.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Mr. Kim teaches science. 대답이, 김쌤이 과학을 가르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 질문은, 누가 과학 가르치니죠? 누가 과학 가르치니? 그렇죠. Who teaches science? 라고 물었겠죠. 대답할 때 science 굳이 쓸 필요 없죠. science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He, Mr. Kim teaches it.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엔 주어가 궁금했으니까 어순이 바뀌지 않습니다. Who teaches science? 하고 물음표를 안 했네. 오늘. 됐습니까? 물음표 해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대답이 수에 나의 wash the dishes. 대답이 수와 내가 설거지 했다죠. 그럼 질문은 설거지 누가 했어죠? 누가 설거지 했니? Washed the dishes죠. 똑같죠. Who washed the dishes? 됐습니까? 선생님 이거 단수 취급한다면서요? 그러면 너 이렇게 할래? 됐습니까? 이건 과거 시제니까 did가 들어가 있으면 되죠. Who washed the dishes? 누가 설거지했어? 지금 우리가 했는데요. 됐습니까? 이렇게 놀래. 됐습니까? 그다음 I invited Mike to the party 하고 있죠. 그럼 대답이 내가 마이크를 파티에 초대했다라고 했죠. 그럼 마이크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누구를 초대했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누구를 who 너는 초대했니? Invite 어디로? To the party. Who did you invite to the party? I invited Mike to the part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뭘 물어봤느냐? 추가적으로 먼저 invite의 뜻이 초대하던데 명사는 뭐든가요? 그렇죠. 발음은 invitation입니다. 아이의 발음이 달라져요. 초대하다 할 때는 invite였 I였는데 명사할 때는 I 발음이 E 발음으로 바뀌어서 invitation. 그럼 invitation card 한번 보겠어요? 초대장이겠죠. 그렇습니까? invitation card, 초대장. 친척이 이제 invitation card 이렇게 보내면 이제 엄마 아빠는 아유 또돈 나갈 일이 생겼네 그러시죠. 아닌가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어본 게 뭐냐 하면은 whom을 쓸수 있는 걸 물어봤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whom is the artist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어? 목적어일 때만 whom이 된다 했고 보호니까 안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whom teaches science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이거. 의문사가 주어인데. 그러면 당연히 whom washed the dishes 될 리가 없고. 그다음에 whom did you invite to the party 됩니까? 되죠. 대답이 목적어로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whom did you invite to the party도 가능하다. 알아두세요. 나중에 전치사랑 관련돼서 여러분들 뭐가 목적격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For who are you making the pizza야? For whom are you making the pizza야? 자, 누구를 위해 피자 만들고 있니? 라고 물어볼 때, For whom are you making the pizza야? For who are you making the pizza야? For whom밖에 안 돼. 됐습니까?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훈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계속해서 뭐 칼질만 하면 되네요. 우리말 이 문제는 칼질이 아니죠. 우리말 뜻이 있기 때문에 칼질만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너는 누구를 뭐하니 기다리고 있니? 무슨 시제? 현재 진행형 시제 의문문이고요. 칼질부터 먼저 쭉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에서 너의 아빠는 누구니? 어디서? 누구는 누구니? 끝났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누가 그 가구를 만들었니? 누가 무엇을 뭐 했니? 만들었니? 됐습니까? 과거 시제죠. 그다음에 너는 지난 일요일에 누구를 만났니? 누가 너는 언제 누구를 뭐 했니? 만났니? 단순 과거 시제죠. 시제를 다 배웠으니까 이제 다양한 시제가 슬슬 나옵니다. 그쵸? A 같은 경우에도 이거 팩트 체크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팩트 체크죠. 현재 시제. 그 다음에 과거 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섞여 나옵니다. 먼저, 너는 누구를 기다리니? 누구를? Who? 너는 기다리고 있니? Are you waiting for?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뭐 외우라고 하십니까? Be Wait, 아, 참 미안. Wait for. 외워두라 했습니다.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Wait for. 그래서 나좀 기다려줘 하고 싶으면 Wait me야, wait for me야. 그래서 wait for me 해야 돼요. 그 말은 wait가 me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싶은데 for라는 전치사가 필요하단 얘기고. 그렇다면 wait가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그렇죠. 자동사란 말이죠.
타동사는 목적어를 바로 가질 수 있는 비짓 코리아 같은 애들이 타동사예요. 메이크 같은 애들이 타동사예요. 스피크 잉글리시 할수 있죠? 그런 애들이 타동사란 말이야. 고는 자동사죠. 왜냐면 고스쿨이야. 고우투스쿨이야. 고우투스쿨. 전치사가 있어야지 뒤에 명사를 가질 수 있는 애들 보고 자동사라고 합니다. 웨이트도 자동사란 말이에요. Who are you waiting for? 오케이. 그러면 여기 바로 하겠습니다. Whom are you waiting for? 됩니까? 오케이. 그럼 Whom are you waiting for가 왜 되냐 하면 여기에 대한 대답. 난 너 기다리고 있어. I am waiting for you 하고 있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그 남자 기다리고 있어. I am waiting for him 하겠죠. 뭐 waiting 잘못된 것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어쨌든 여기 무슨 격이야? 목적격. 대답이 목적격으로 오죠. 그러니까 who도 되고 whom도 된다는 거. Who are you waiting for? Whom are you waiting for? 오케이. 그 다음에 사진에서 너의 아빠 안만 길어봤자 he 그쵸, he. 그쵸. 그럼 그는 누구니? Who is he? 그럼 너의 아빠 누구니? He's your father. 어디에서? Picture. 얘는 뒤에다 덧붙이면 되겠죠. Who is your father in the picture? 그렇습니까? 그럼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나의 아빠 귀찮으니까. 그쵸? 그는 내 옆에 있어. 그러면, 그쵸? 계속 욕이 나오네? He is next to me. 하면 되겠죠? Who is your father in the picture? My father is next to me. 그렇습니까? 그래도 못 찾으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얘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사진 속에. 너는 어디 있는데? 막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누가 그 가구를 만들었니? 그래서 누가다 붙이면 누가 만들었니? Who made? 무엇을? The furniture. Who made the furniture? 어이구, 물음표. 그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참안 봤는데 이거 whom is your father 됩니까? 보어죠. 대답이.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whom is your father 안 되고요. 그 다음에 Whom made the furniture 됩니까? 안 되죠. 주어죠, 지금. 됐습니까? 내가 만들었어. I made. 안만 길어봤자. It. 하면 되니까. 됐습니까? 어순이 전혀 안 바뀌고 있습니다. 주어가 의문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지난 일요일에 누구를 만났니? 누구를? Who. 너는 만났니? Did you meet? 언제? Last Sunday. Who did you meet last Sunday? 그랬더니 나는 그 여자애를 만났어. I met 그렇죠. her last Sunday 하면 되겠죠. last Sunday 대신에 그때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 대답이 여기에 이렇게 왔죠. 그러면 whom 돼안돼 된단 말이죠. whom did you meet last Sunday? 목적어가 궁금했으면 whom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남자 누구였니? 말이죠. 그래서 그 남자 영어로 뭐예요? The man. 안만 길어봤자 he. 그는 누구였니가 who was he니까 이 자리에다가 he 대신에 the man 넣으면 되겠죠. Who was the man? 그니까 오케이. 그는 나의 브라더였어. He was my brot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니까 그러면 whom 돼요 안 돼요? 얘는 목적어가 아니고 보어죠. 그러니까 안 되죠. Who was the man? He was my brother. 예, 계속해서 누가 그 가방 샀니? 그래서 누가 who 샀니? Bought. 무엇을? The bag.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샀다. They bought it.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 whom 됩니까? 안 되죠. 주어니까. Who bought the bag? They bought it. 걔들이 샀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what에 대한 얘기 문제풀이.
자, who하고 what은 공통점이 대답이 무슨 시들이었다? 아니죠, 제임스. 그렇죠, the furniture. 그렇죠, 명사죠, 이름 시들이죠. 근데 차이점은 what을 가지고 what do you like도 할수 있지만 what flower do you like도 할수 있죠. 무슨 꽃 좋아하니? What flower do you like? 그 말을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what do you like 할때 what은 의문 대명사고 what flower do you like 할때 what은 의문 형용사다. 하지만 who는 의문 대명사로밖에 안 쓰인다. 이게 who와 what의 차이점. 그렇습니까? 공통점은 대답이 명사라는 거. 근데 what은 what do you like 할 수도 있지만 what flower do you like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뭐 who man do you like 이건 없잖아. 됐습니까? 어떤 남자를 넌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what kind of man do you like 뭐 어떤 스타일 좋아해 할 때는 what kind of man 이렇게 하겠지. who man do you like 이런 거 없잖아요. 됐습니까? 이 차이였다. 그러면 이제 뭐 알맞은 말을 써라. 추가적인 질문은 없습니다. 쭉 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엘렉스는 무엇을 만들었는지 라고 물은데요. 무슨 시제 질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와 엘렉스 만들었니? Did Alex make?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는 그것들을 만들었어. He made 그것들 them.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이 자리에 왔다는 얘기는 그쵸? 무슨 어 자리에 왔으니까? 목적어 자리에 왔으니까 어순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단 말이죠. 이렇게 이게 궁금하니까 이게 가면서 요 속에 들어있 아 미안 make라고 썼네요. 이런 게 어딨어? 됐습니까? He made them. 됐습니까? What did Alex make? He made them. 그것들 만들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 그녀가 아침으로 무엇을 먹었니?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그래서 무엇을? What? 그녀가 먹었니? It. 뭐로써? For breakfast. 됐습니까? What did she eat for breakfast? 이렇게 물었더니 그녀가 달걀들을 먹었다. She ate some eggs. 하면 되겠죠. She ate some eggs. 됐습니까? What did she eat for breakfast? She ate some eggs. 단백질 다이어트 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너는 그에게 무슨 말했니? 그래서 무엇을 What? 넌 말했니? Did you? 자, talk일까? say일까? tell일까? speak일까? say도 되고 talk도 이 상황엔 되겠습니다. What did you talk to him?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hat do you say to him? tell은 안 돼요. 그렇습니까? 아 잠깐만. What did you 아 tell도 되네. What did you tell to him? Tell What did you tell him이 어울리는데 to him도 되긴 하는데 혹시 tell 한 친구 있으면 tell도 맞다고 하겠습니다. What did you say to him? What did you talk to him? What did you tell to him? Tell to him은 어색하긴 하고. 오케이. 답지에는 say가 나와 있을 거예요. What did you say to him? 무슨 얘기했니? 그랬더니 나는 그가 못생겼다라는 것을 말했다. I said that he was ugly. 되겠죠. 그래서 say는 요런 거 좋아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What did you say to him? I said that he was ugly. 너 못생겼었어. 초등학교 때.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무엇을 연주하고 있니? 이거 무슨 시제인 것 같아?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무엇을 와 그들은 연주 중이니? Are they playing? 그렇죠. What are they playing?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바이올린 연주 중입니다. They are playing violin. 악기는 어때요? 악기는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당연히 더 해야죠. 그래서 선생님 왜 바이올린 하지 않고 바이올린즈 했냐?
데이가 연주하면 뭐 바이올린 한대 가지고 연주하진 않겠죠. What are they playing? They playing the violin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여동생은 어떤 과목을 좋아하니? 그래서 어떤 과목을 What subject? 누구는 Does your sister like? Does she like? 그죠? What subject does your sister like?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자, 1번부터 5번 중에서 한 녀석이 좀 다르죠? 그렇죠. 몇 번이 다르던가요? 그렇죠. 5번이 다르죠. 왜 다른가요? 그렇죠. What subject? 이걸 보고 선생님이 묻는 말이 뭘 이루고 있다?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고 했는데, 그걸 문법적으로 해보면 얘는 왜 덩어리를 가지고 이루고 있느냐? 이 what이 의문 대명사인 거야? 의문 형용사인 거야? 그렇죠. 얘만 의문 형용사란 말이야. 나머지 애들은 의문 대명사죠. 만약에 그녀가 아침으로 무슨 음식을 먹었니 였으면 What did she eat for breakfast? 가 아니고 What food did she eat for breakfast?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Eat for 그래서 What did you say to him? Talk to him or say to him? What are they playing? 이러겠습니다. 그럼 대화 완성하기. 자, 뭐, your father's job. He is a computer programmer. 당연히 뭐 물어봤어요? 아버지 직업 물어봤죠? 그쵸? Your father's job.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래서, what is it? 하면 되겠죠. What is your father's job? He is a computer programmer. What is your father's job? 해도 되고,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래 물어봐도 되죠. 똑같은 직업 묻기 모두 가능하다. What? 그렇죠. Does your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 do 이렇게 해도 직업 묻는 거라 했죠. What does your father do? What does he do? What is his job? 다 직업 묻기라 했어요. 무슨 시제라 해야 돼요? 직업 물어볼 땐 팩트 체크니까 현재 시제 됐습니까? 다음에 나는 과일 좀 샀어 이러고 있죠. 그렇죠? 풀을 셀 수 없죠. 과일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일 샀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some books 같은 게 온 거야? some money 같은 게 온 거야? money 같은 게 온 거죠. 셀 수 없는 명사. 오케이. 그래서 너 뭐 샀냐고 물었겠죠? 그래서 무엇을 what? 넌 샀니? what did you buy? 했죠. what did you buy? I bought some fruit. what에 대한 대답 그래서 뭐? some fruit 1번 문제 what에 대한 대답 뭐? a computer programmer 그 다음에 my favorite color is blue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파란색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3번은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what is your favorite color 소개팅 나가면 지루한 질문이죠 What is your favorite? 제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됐습니까? 정말 구닥다리식 대화죠. 됐습니까? What is your favorite color? 그거 알아서 뭐하게? My favorite color is blue. Okay. Fact check니까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Okay. 근데 이 좋아하는 색깔을 물어볼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무슨 색깔을? What color?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가장 뭐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What color do you like best? What color do you like most? 너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색깔 묻는 질문이 될 수 있고 여기에 What color는 컬러를 꾸며주는 의문 형용사겠죠? 똑같은 건데 What의 문법적인 역할이 달라졌다. 여기는 의문 대명사, 여기는 의문 형용사. 그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녀가 여기 케이트 대신 왔죠. 케이트가 뭐 공부한대요? 그렇죠. 한국어 공부하냐겠죠? 그러면 케이트 뭐 공부하냐고 물었겠죠. 그래서 what does Kate study? 근데 과목명을 듣고 싶다면 그냥 what does Kate study라고 묻는 것보다는 what 대신에 what 무슨 과목
What subject does Kate study?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I'm in the 7th grade. 나 몇 학년이래요? 7학년이래죠? 그러면 너는 몇 학년이니? Are you in?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거죠. What grade are you in? 그래서 이것도 가만 보니까 끊어읽기를 쭉 봤더니 몇 번만 달라요? 또 5번만 다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하고 있네요. 그래서 무엇을? What? 너는 하는 중이니? Are you doing? 지금?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now? 됐습니까? 난 저녁 먹는 중이야. I'm having dinner. 나. 그래서 누구는? 그녀는? 무엇을? 뭐하니? 좋아하니? 어떤 동물을? 그렇죠. What animal? 그녀가 좋아하니? 그렇죠. Does she like? 하고 물음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얘는 의문 대명사, 얘는 의문 형용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위치에 대한 설명 시작합니다. 자, 위치의 뜻이 뭐니까? 어느 것도 되고요. 어느도 됩니다. 밑에 나옵니다. 됐습니까? 어느 것이란 뜻일 때는 의문 형용사겠어? 의문 대명사겠어? 것이 들어있으니까 의문 대명사겠죠. 근데 어느 어떤일 때는 뭐로 쓰일 때다? 의문 형용사로 쓰일 때죠. 자, 근데 어쨌든 위치는 제한된 개수의 대상들 중에서 선택을 물어볼 때, 그래서 무슨 의문문이라고 한다? 이거 보고 선택 의문문이다. 선택 의문문은 A or B가 뒤에 붙습니다. A or B가 붙어야지 뭐라고 부른다? 선택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which is your pen, this or that? 어느 것이 너의 펜이니? 이거냐 저거냐? This is my pen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which do you like better? Milk or juice? 어느 게 더 좋아? 밀크냐 주스냐? I like juice better. 자, 그런데 이거 있죠. Which is your pen, this or that? 그래서 지금 which is your pen, this or that을 해석을 다 쓰면 너의 펜은 어느 것이니? 이거니? 이거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것이니? Which is A or B 꼭 붙어야 되는 거죠. This or that. 근데 어느 펜이 너의 것이니? 이거니 저거니 이건 뭘까요? 그렇죠. Which pen is?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어디서 배웠지? 그렇죠. 뭐 배울 때 배웠더라? 얘는 무슨 격이고? 얘는 소유격이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대명사라고 한다 했죠. Which pen is yours? This or that? 이렇게 물어도 된다라는 거. 오케이, 의문, 아 뭐야, 소유격 대명사 기억하고 있고 쓸 줄 아는지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고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의문, which is your pen? This or that? 할 때, which는 의문 대명사지만, which pen을 만드니까 얘는 의문 형용사겠죠. 됐습니까?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this is my pen 해도 되고 이것이 내 거, 이 펜이 내 거다. This pen is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This pen is mine.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this를 보고는 지시 대명사라고 할까요? 지시 형용사라고 할까요? 이게 이입니까? 이것입니까? 이 나의 펜입니까? 이것은 나의 펜이됩니까? 이거 지시 대명사겠어? 지시 형용사겠어? 그렇죠. 지시 대명사겠죠. 근데 this pen is mine 할 때 this를 보고는 지시 형용사라고 하겠죠. 어떤 펜? 이 펜. 그냥 문법적으로 분석해본 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두 가지 표현이 모두 가능하다는 건 알아둬야 되겠죠. This is my pen 해두고 this pen is mine. 됐습니까? 그래서 지민아, This is my pen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고?
그래서 지민이는 동영상을 확인하고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위치는 어느 어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치 카메라 is yours. 나와 있네요. yours 지시, 아니 뭐야, 소유 대명사죠. 그러니까 위치 카메라가 어느 카메라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위치 카메라 is yours, this or that. 그럼 위에 것처럼 바꾸면 which is your camera 해도 되는 거죠. Which is your camera, this or that? 해도 되고, which camera is yours? 뭐, that one은 뭐 대신 온 거죠. That camera is mine 해도 되고, that is my camera 해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어느 시 지금 이제 사실은 여기에 전부 다 이거니 저거니를 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이거 이거니 저거 이거니를 붙여야 된다 했어요. 위치가 있으면 A or B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은 별로 안 좋네. 됐습니까? 붙어 있는 건 하나밖에 아니네. 두 개네요. 이거랑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나머지에서도 사실은 이거냐 저거냐를 붙여야 돼요. 원래 위치는 선택의 부분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Saint Mary's or Saint Brown's. 이거 뭔 소리일까? 여기에 뭐가 생겼다는데요? 일단 Saint Mary는 성 마리아죠. 알겠습니까? 성 마리아. 성인. 다자란 사람 성인 말고 성스러운 사람. 어느 종교? 기독교보다는, 기독교에도 물론 나오는데, 기독교보다는 천주교, 카톨릭에. 카톨릭 보면 걔들 뭐 이렇게 뭐 나는 뭐 세례명이 뭐성 바오로도 하고 이런 얘기 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나요? 못 봤나요? 경험이 너무 없어. 자, 보통 성모병원이라고 들어봤어요? 성모병원? 그게 세인트 메리스 호스피탈이에요. 성모병원. 알겠습니까? 자, 보통 교회 같은 것들은 남들을 이렇게 잘뭐 이렇게 뭐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재단을 만들잖아. 그래서 뭐 기독교 재단이나 불교 재단은 잘안 만들고요. 천주교 재단이나 이런 데가 교회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단체에서 교회를 만드니까 자, 이거, 뭐, 우리, 자기들이, 우리 천주교 사람들한테, 우리 천주교가 이렇게 좋은 일, 가톨릭이 이렇게 좋은 일 하니까, 천주교 믿으세요라고 홍보를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교회 이름에 성 아무개, 성 아무개. 이런 걸 붙여요. 그렇습니까? 이건 지금, Saint Mary's Hospital, Saint Brown's Hospital이 다 생략된 거야. 성모병원이니, 성 브라운 병원이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be interested in dancing or singing. 여기 왜 dance하고 sing은 왜못 오는지 궁금하네요. dance or sing은 왜안 되는지, 왜 하필 dancing or singing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너는 커피와 차 중에서 어느 것을 원하니? 무슨 시제예요? 너는 커피와 차 중에서 어느 것을 원하니? 현재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표현할 때 사용되는 위치는 의문 대명사일까? 의문 형용사일까? 생각해 보세요. 의문 대명사일까? 의문 형용사일까? 됐습니까? 1번, 2번 다. 이것과 저것 중에서 어느 공이 너의 것이니? 너의 공이니가 아니고요. 너의 것이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문 대명사니, 의문 형용사니. 어쨌든 이것도 팩트 체크니까 시제는 현재 시제죠. 오케이. 이렇게 하고 여기다 줄을 이렇게 쭉 긋겠죠. 그쵸? 지금까지는 주로 모인 애들, 의문 대 명사. 물론 의문 형용사도 있었지만, what food, which food, 이때는. 됐습니까? 근데 33번부터 쭉 미리 보면, when, where,
how, why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애들은 거의 다 의문, 우사. 왜 전부 다라고 안 하고 거의 다라고 했을까? 의문 형용사 하나 끼어 있죠. 그렇죠. How are you? I am fine. 그때 사용된 how는 뭐다? 의문 형용사다 그랬죠.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는 의문 부사지만 걸어서 on foot, 버스 타고 by bus. 학교 어떻게 가? How do you go to school? I go to school on foot by bus. 그건 의문 부사야. 됐습니까? 근데 how are you 했을 때 how는 대답이 I'm fine, I'm good 형용사니까 그때 how는 의문 형용사라 했어요. 그리고 how는 따로 다루죠. 그렇죠? 포커스 하나를 통째로 차지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몇 권의 책, 그렇죠? How many books? 얼마나 많은 돈? Much money. 그렇죠? 얼마나 더운? How hot? 덩어리 이루는 거 잘 연습해 놔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 중에 when과 where를 먼저 합니다. 9시에 at 9 오전에 in the morning 오전에 통틀어 왜 그랬죠? in the morning 됐습니까? 내 생일날 on my birthday 내가 9살이었을 때 I was 9 years old 그렇죠? 방금 전에 뭐에 대한 10분 전에 10 ago 그렇죠? 이런 것도 전부 뭐에 대한 대답들? where에 대한 대답들을 만드는 방법들이죠. 예, 그 다음에 그 방 안에 in the room 그 길거리에서 on the street 됐습니까? on the street 맞죠? 그 도로 건너편에 across from the street 그렇죠 across the street across from the street 뭐 이런 거 했죠? 그 강을 따라서 along the river 그 책상 밑에 under the desk 그 책상 옆에 by the desk beside the desk next to the desk 뭐 이런 거 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너와 나 사이에 between you and me 그쵸? 우리들 사이에서 오 그렇지 among us 그쵸?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들이었죠. 전부 다 전치사가 붙죠. 거의 다 전부 다는 아니고 됐습니까? 자, 왜는 언제란 뜻으로 시간과 날짜 등을 물어볼 때 쓰는데 구체적으로 시간을 알고 싶으면 when 대신에 what time 그렇죠. 날짜를 알고 싶으면 what date 요일을 알고 싶으면 한다고 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달이 알고 싶으면 one month, what year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물어볼 때 씁니다. When does the movie start? 팩트 체크니까 현재 시제죠. When does it start? It starts at 11 o'clock. 그래서 그냥 11 o'clock이 아니고 전치사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얘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 걸 보고 무슨 시라고 한다? 부사라고 한다. When at 11 o'clock. When'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은 언제니? 자, 이 문장은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여기다가 뭘 쓰는 게 원래 원칙이야. 그렇죠. It is on August 22nd 라고 있습니다. 22nd. 22일 22nd. It's on August 22nd.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야 되니까 전치사 붙이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뭐, It's on August 22nd 하거나, It's August 2nd 하거나, 둘 다 뭐 사용은 가능합니다. 근데 원칙은 on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 전치사 붙여야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있죠. 그 where는, where is the post office? 우체국 어딨어? It's next to the bank. 그렇죠. 은행 옆에 있대죠. 됐습니까? Okay. next to 대신 쓸 수 있는 건 beside라든지 by가 있는 거 다 아시죠? 근데 내가 beside 할 때 예방접종 하나 했는데. beside는 무슨 뜻이라 했더라?
얘는 게다가 있습니다. 게다가라는 표현은 여러분도 어디서 배웠는데 A로 시작하는 거. In addition to라고 배웠죠. In addition, additionally. Where did he visit? 자, 그리고 사실은 Where did he visit이 아니고 원래 원칙은 자 이거를 바꿀 거예요. Where did he go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visit을 쓰고 싶으면 What did he visit 해야 돼. Where did he go는 뭐하고 똑같다? What did he visit? What did he visit? Where did he go?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거는, 자, 그럼 BDT들을 내가 뭐로 바꾼 것 같아요? He went to the art museum. 이렇게 하겠죠. Where did he go? He went to the art museum. 왜 이렇게 바꿨냐? 자, 아까 전에, 자, 문법적 용어를 사용했는데, go가 자동사라고 했어? 차동, 타동사라고 했어? 자동사라고 했어. 그러니까 뒤에 명사를 가지고 싶으면 누가 와야 된다? 전치사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what did he visit일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he visited the art museum 이거 안만 길어봤자 is고 여기 전치사 is 없어. 없죠. 그 말은 얘가 부사로서 왔다, 명사로서 왔다. 명사로서 왔으니까 where did he visit을 쓰긴 쓰는데 근데 원칙은 뭐다? what did he visit이야. what did he visit? Where did he go? What did he visit? 됐습니까? 자, when이나 where로 시작하는 의문문 해라. 뭐, 특별히 어려운 거는,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네요. 언제 이미 만났니? 너는 그때 어디에 있었니? 너의 나라에서 어린이날은 언제니? 그는 그의 시계를 어디서 찾았니? 그들은 언제 과제를 끝마쳤니? 너 언제 일어나니? 뭐 체크? 팩트 체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시제겠죠? 그 다음에 너 어디서 점심 먹었니? 이건 무슨 시제예요? 이건 당연히 과거 사실 체크죠. 오케이. 오늘 하셨습니다. 잠깐만. 민족주의 완료라고 쓰더라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Okay. 참, 그리고 성빈이 제일 시험이야. 네. 네.